안녕하세요, 노마드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꾸준히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할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꾸준히 할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중단을 했다가 다시 시작하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유튜브도 지금 제가 한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꾸준히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걸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이제 찾아보고 꾸준히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던 중에 제가 여태까지 했었던 일들 중에서도 운동이라든지 또 영어라든지 블로그 이런 부분들을 보면 처음에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도 학원 강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나 학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냥 좋은 습관 하나 자리 잡아서 영어라도 제대로 하자 이 생각으로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하던 게 1년이 됐을 때에는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실력으로 갖춰져서 또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또 운동이라는 것도 제가 한 7년 전에 30살이 딱 됐을 때 아, 내가 너무 운동을 안 하면 몸이 굳겠구나, 살이 많이 붙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했었어요.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을 처음부터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일단 걷기부터 꾸준히 했어요. 지금까지도 헬스장 가거나 수영 가거나 이렇게도 하지만 진짜 하기 싫은 날은 걷기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에도 블로그는 제가 한 5번 정도 재도전을 했거든요. 안한게 아니에요.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계속 연마다 한 번씩은 요번에는 해봐야지 해봐야지 하면서 글 하나 쓰고 그만두거나 한 10개 쓰다가 그만두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작년 6월 달에 제가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 타이머 있죠? 이 타이머를 이렇게 15분으로 맞춰놓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15분이 지나면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이 소리가 나면 저는 모든 글쓰기를 그냥 중단했어요. 중단하고 그냥 바로 발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그게 만약에 길어지거나 하면은 질려서 안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매일 할수 있는 루틴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냥 쓰는 거에다가 집중을 했었어요. 블로그를 그렇게 해서 제가 자리가 잡힌 다음에는 그 다음에 강의도 할수 있었고 또 전자책을 낼 수도 있었죠. 독서도 제가 한 1년에 100권 정도를 읽고 있는데 독서는 제가 최고 쉬운 방법만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편한 방법은 오디오북으로 항상 듣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글을 직접 종이책에서 읽기도 하지만 TTS라고 해서 음성으로 텍스트를 읽어주는 건데요. 컴퓨터 목소리긴 하지만 오히려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주기 때문에 다독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 습관을 계속해서 들여서 독서도 매일같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여러분들이 힘을 모두 다 빼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힘 주고서 하려고 하니까, 잘하려고 하니까 자꾸 중도에 하차하게 되거든요. 제가 많이 그랬었어요. 운동을 하려고 딱힘 주고 헬스장 등록하고 3개월 한꺼번에 등록하잖아요. 등록한 다음에 또 운동을 빡세게 해요. 첫날 막 빡세게 하면 다음날에 이제 골병 나죠. 그러고서 이제 다음날에 너무 힘드니까 몸살 나서 안 가게 되고 또그 다음날에 다시 가봐 해야지 하는 또안 가게 되죠. 그래서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시작을 아주 작게 하는 편입니다. 자, 시작을 작게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의 뇌가 속아요. 자, 우리의 뇌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귀찮거나 힘든 건다 회피하려고 하고요. 뭔가 쉬운 거, 내가 했을 때 좋은 거, 그거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담배 피죠? 중독되죠? 그럼 뇌에서 계속 찾아요. 나는 하기 싫은데 계속 담배가 뇌에서 땡겨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피는 거죠. 자, 맛있는 음식. 자, 몸에 좋은 음식은 굉장히 쓰죠. 그런데 몸에 나쁜 음식, 뭐 설탕이 가득 든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거는 뇌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들어가죠. 자, 그랬을 때에 뇌는 자, 뭔가 달콤하고 좋은 거 이런 거는 계속 찾으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쓰거나 뭔가 힘들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 회피하려고 한다는 성향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의 뇌는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뇌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몸에 좋은 거를 자꾸 이제 먹으려고 하겠지? 근데 몸에 좋은 거는 몸에는 좋지만 입에는 별로 달지 않아. 그래서 계속 회피하고 싶은 그 뇌가 계속 이게 거부를 해요. 자, 거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의지로 참고 계속 꾸준히 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죠? 그렇지만 뇌는 우리 몸을 전체 다 통제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입에 이제 들어가죠. 자, 운동 어떨까요? 운동 힘들죠? 힘들다 보니까 뇌에서는 싫어해요. 일단 뇌에서 뭔가 내가 작심삼일이라도 해보려고 이렇게 플랜을 세우면은 뇌에서는 일단 싫어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힘들고 빡세게 여러분들의 의지로 첫날을 굉장히 빡세게 해요.
온 몸에 알이 배도록 해요. 자, 그러면 뇌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우, 역시 힘들어. 자, 다음날 딱 되려고 하면은 힘드니까 뇌에서는 온갖 오만 가지 핑계를 다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꾸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블로그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글을 처음에 쓰려고 해요. 자, 쓰려고 했는데 일단은 1시간, 2시간, 3시간 엄청 고민을 해요. 근데 그 고민은 뇌에 결코 즐겁지를 않습니다. 자, 별로 즐겁지 않은 일을 그렇게 했는데 보상이 무엇일까요? 보상은 방문자 수가 많다든지 댓글이 많다든지 자, 이런 건데요. 그 보상이 별로 없어요. 방문자 수가 많지 않고 댓글도 하나도 안 달려요. 자, 그러면 뇌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역시 내가 해봤자 안 되잖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 이러면서 또 중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뇌를 달래가면서 해주는 거예요. 힘을 쫙 빼고 뇌가 즐거워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5분 일단은 무조건 쓰세요. 10문장만이라도 쓰세요. 그러고서 발행 버튼 그냥 누르세요. 자, 뇌가 그러면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별거 아니네. 자,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렇게 했었던 글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돼요. 그럼 뇌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뭔가 쌓인 게 있으니까 뿌듯하잖아요. 보상이잖아요. 자, 뭔가 크게 쌓여 있으면은 내가 했었다라는 그 뿌듯함 때문에라도 뇌는 계속 즐거워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뇌에서는 여러분들이 10문장씩 쓰던 그 습관이 뇌에서는 별것 아니네 하면서 만약에 뭔가 바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서 안 하게 될 경우에는 뇌에서 또 물어보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이거 안 해? 이거 별거 아니잖아. 그냥 하지 그래? 요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루틴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제가 많이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항상 편집에 대한 욕심을 내다가 자막도 집어넣고 좋은 이미지도 넣고 다른 영상도 한번 집어넣어보고 하다 보니까 질려버리는 거예요, 뇌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때 차라리 다른 거를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수익도 창출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유튜브도 지금 이제 편한 마음으로 힘을 빼고 해보려고 해요. 자, 카메라 앞에 일단은 서서 찍는 것에 대한 의미만 둘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만 둘 거예요. 자, 마치 운동하는 사람이 처음에 걷기만 5분만 하다가 내려오는 거랑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블로그 모두 다 일단은 5분씩만 해보세요. 5분. 자, 10분. 잘해야 한 15분까지만 여러분들이 한달 동안 해보시는 겁니다. 그 이상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질려버리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한 달이 되었을 때는 또이 뇌에서 쌓여있는 자료 때문에 즐거워하게 될 거고 멈추지 않고 계속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욕심내세요. 저는 한달 동안 일단은 자막 달지 않을 거고요. 뭔가 더 잘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한 달은 찍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의미를 주고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해보세요. 자, 해보시는데 힘주지 말고 해보신 것에 대해서만 의미를 두세요. 자,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언젠가 내 자료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멈추지 못하게 될 겁니다. 크게 마음 먹고 엄청난 계획을 세워서 큰 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무언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할 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해서 꾸준하게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과 관련해서도 블로그 포스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댓글 확인하시면 제 블로그가 있을 겁니다. 들어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